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은 군종은 보통 결혼한 여성분들, 대부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중반의 여성들이 한 10명 중에 3, 4명 정도가 이제 군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는 기혼 여성들한테 많이 생기는 대표적인 자궁 질환이 자궁 군종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사실 근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보면은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여성들에게도 이 자궁군종의 발병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이제 10대 후반 고3 학생이 자궁군종이 생겨서 온 일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꼭뭐 성생활을 시작하면서 또는 결혼을 해야지만 생기는 질환이 아닌 요즘에는 결혼 전에 미혼 여성들 또는 이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의 젊은 여성들에게서도 자궁군종의 발병률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그 예전에 우리 어머님 나이 때 여성들, 한 60대 이상의 여성들에 비하면 지금 10대, 20대 여성들의 경우에는 사실 편리함 쪽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자연과 멀어지는 생활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생활 습관도 좀 불규칙해지고 우리가 밥을 하루에 두 끼를 먹거나 세 끼를 먹는 상황에서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식사 리듬도 깨지고 또 이제 잠자는 수면의 리듬도 깨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은 스트레스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스트레스와 또는 장기간의 어떤 생활의 불규칙한 상황들 또 거기에다가 평상시에 몸이 좀 차고 냉해서 혈액순환이 안 됐던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런 상황들이 자궁과 난소의 기능을 많이 떨어뜨리게 되고 또 호르몬의 불균형을 유발하면서 생리의 원활한 배출이나 조절에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궁군종을 비롯한 다양한 자궁질환의 발병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자궁 질환의 거의 한80% 정도는 자궁이 위치하고 있는 하복부 쪽이 차고 냉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의 첫 번째는 항상 하복부의 보온에 신경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하체 쪽으로는 따뜻하게 이제 찜질을 해주거나 또는 여름철에도 항상 아래쪽으로는 따뜻하게 보온할 수 있는 가벼운 속옷 정도 하나씩 더 챙겨 입는 것도 꼭 필요하시고요. 찬 음식이라든지 차가운 환경, 추운 환경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적절하게 해소하는 방법은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골반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위한 유산소 운동, 가볍게 하루에 3, 40분 정도, 뭐, 런닝을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자전거 타는 것도 괜찮고, 가벼운 등산 같은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도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요가를 많이 권해드려요. 요가가 이제 호흡도 하면서 명상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밸런스를 많이 맞춰주는 좋은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과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세번 정도 요가를 병행하시도록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규칙적인 생활 중요하세요. 그래서 제때 식사하시고 제때 잠을 잘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는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